베트남의 졸업 문화 및 댓글 레전드. 졸업식 날 교복 셔츠 위에 롤링 페이퍼를 써주는 베트남? 몽미 페이퍼 뭐냐고.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 장안의 화제 이장 왜 아직까지도 잘 되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가는 주간 카페 탐방 시간입니다. 말이 주간 카페 탐방이지 국내 와일드쿨 유머 갤러리에요. 오늘도 어떤 재미있는 유머들이 쌓여 있을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자. 어디 있어? 일단 10페이지는 기본 넘어야 돼. 14, 15, 16. 아, 여기 있네. 여기서부터 보면 되네요. 와, 불과 일주일밖에 안 지났는데 이렇게 많이 쌓여있다니. 현재 시각 3시 33분. 유머를 읽기엔 굉장히 좋은 시간대. 같이 밤새자. 첫 번째, 인간이 미안해. 그만둬. 고양이들 너무 울어서 문제긴 해. 이게 냥이들이 발정기가 너무 심하잖아, 얘네들. 수컷도 아니고 암컷도 아니야. 준컷이라고 해야 되냐? 집사, 있어야 할 게 없다고. 맷박치는 영상. 더워. 뭐야, 이거 사람 아니야,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사람이야. 아니 진짜 이 정도면 진짜 감정이 진짜 사람 아닌가? 대박이다. 어떻게 이렇게 리얼하게 찍을 수 있냐, 아무리 훈련을 했다고 쳐도. 웃긴 점 뭔지 알아? 이 상대가 만약에 개한테 지면 얜 개만도 못하는 거잖아. 와, 집들이. 집들이 때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어제 비누 씹어드신 분 계세요? 진짜 누구죠? 야, 입에 이제 말할 때마다 거품 나오는 거 아니야? 흠냄새는 확실히 제거되겠다, 야. 스몰된 일본 갱도 끝에 있던 건. 뭐야, 토리 아니야? 야, 이게 왜 있어? 게임인 줄 알았다? 립잡도 아니야? 개무섭다. 포켓몬 세계의 좋은 점과 나쁜 점. 포켓몬 세계의 좋은 점은 바퀴벌레도 엄청 이쁩니다. 포켓몬 세계의 나쁜 점은 엄청 커다란 모기가 나의 발을 물면 간지러웠어 수준이 아니게 됩니다. 아, 모기라니. 잔만모가 피가 다 빨릴 정도면 모기면 죽이지 않을까? 너무 무서울 것 같아. 남자들이 원하는 게 대체 뭐야? 아쉽다, 베이베. 대충 침 질질. 이젠 하다하다 겨드랑이도 모자이크 하나요? 반발캠이 어떤가요? 아니, 이제 하다하다 겨드랑이도 모자이크해? 이상한 취향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 이게 나니까 모자이크 풀어, 이 새끼야. 난 애니 1화 전개.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한 놈은 별것도 아닌 일 하러 가야 된다고 내려달라. 저 아르바이트에 가야 되는 게 스케도? 아, 벌써 어지럽네. 3만 좋아요 달성 시 이거 입고 출근합니다. 3만 좋아요 찍히면 이거 입고 출근합니다. 바니걸 출근함. 남자 왜 하필. 진짜 달성해서 하는 거 대단하다고 생각해. 아, 대단해요. 땅 따먹기. 아, 그래, 인정한다. 아, 오늘의 제목 드리겠습니다. 아, 개웃겼네. 선생님 10점이요 뇌졸 콜라보의 결과. 먹었다가 위세척 당할 것 같아요. 크린토피아로 깨끗해진 라면 매운맛. 아, 위세척 진짜 해야 될 것 같다 이거. 요새 진짜 곰표가 문제야. 곰표가 잘 빠졌잖아, 곰표 콜라보가. 웬만한 이제 회사에서 다 그냥 콜라보 해가지고. 혼란스러운 현재 유튜브 상황 요약. 재미로만 보세요. 첫 앙카존밈 쇼츠 영상 업로드 완료. 영상이 자지러시 업로드되었습니다. 좋아, 이제 그 유튜브 새끼들한테 엿 한번 먹여보자고. 미국 유튜브 알고리즘 전담부서. 응? 아, 슈바, 이거 저 뭐여? 앙카존밈 쇼츠들 업로드 완료된 유튜브 알고리즘은 곧 일반인에게 공개됨. 야, 뭐냐? 갑자기 쇼츠 영상으로 비정상인들의 영상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 곧 일반인들에게 알고리즘으로 보여집니다. 에바야, 그 영상들. 저게 왜? 일반인 모임. 닌들 우리 젖됐어요. 빵. 아, 이거 직접 만든 거예요? 어, 잘 만들었다. 그래, 이런 식의 유머를 환영한다고. 앙카존미 왜 뜨냐고. 나도 그냥 뜨길래 한 건데. 찰리아 초콜릿 공장으로 보는 가짜 게임의 유저 유형. 게임을 좋아해서 많이 뽑았습니다. 얘 원래 초콜릿 좋아해서 뽑힌 거죠. 사기캐 몰빵하는 성능충. 이제 얘는 고인물.
빡겜러. 얘는 그냥 질겜러고 빡겜러야. 운 좋은 무가금. 제일 역겨운 녀석. 무가금이 화나요. 아 근데 그것도 운이긴 하다. 운 좋은 무가금 운이긴 하잖아. 게임에 별 애정은 없지 않게 그냥 나올 때까지 뽑는 서버주. 남들 몇 개씩 살 때 저는 한 개만 샀어요. 비틱. 제일 역겨운 새끼. 제일 추악하고 제일 역겨운 자식. 죽이고 싶어. 회창을 유혹하는 방법. 학교 주변에 싸고 단백질 보충할 만한 식당 없나요? 목마을이요. 지간 4층? 지간 4층에 뭐 있어요? 내가 있어. 오, 회창을 유혹하는 방법 좋다. 이게 남자가 이제 단백질 보충할 식당 없나요? 라고 딱 물었는데 헬스 좋아하는 여성분이 이제 그러는 거지. 바로 탑툼 완료했다. 머릿속에 이제 어떻게 빌드업 짜는지 벌써 생각해 버렸달까? 둘 다 남자면요. 그딴 건 생각하지 마. 태그 번역가의 흔한 걱정. 설마던 그날이 왔다. 아빠, 아서왕이 누구예요? 영국 쪽 전설에서 나오는 왕이야. 그러면 영국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봐야지. 남자야. 왕이라고 했으니 남자겠죠? 타임문 또 너야? 타임문은 아서왕한테 감사히 여겨야 돼. 아서왕 덕분에 떼돈 벌었잖아. 주먹싸움 3초 전. 가슴이 제일 큰 내가 할게. 얘 누구였지? 얘가 맞아. 주피터. 기억에 난다. 근데 보통 이제 세일러문 시리즈에서 제일 인기 많은 건 머큐리였지. 왜 이런 나임? 나이가 몇으로 보이세요? 란도셀 가방 메스닉 한 12살 정도 되지 않았을까? 왜 란도셀을 쳐매세요? 둘 다 17살 나이. 29살. 500살. 애초에 뱀파이어고. 어? 이게 엄마라고? 이게 딸이고 이게 엄마라고? 아니 반대 아니야? 이게 엄마고 이게 딸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44살. 20살? 24살? 아 진짜 애니 캐릭터 진짜 이해가 안 돼. 명작과 명작병의 차이. 명작, 상업성보다 예술성을 추구합니다. 명작병, 상업성을 조지면 예술성이 오르는 줄 압니다. 라오어2 반성해. 이 라오 이 새끼들 1편을 명작으로 냈는데 2편을 명작병에 걸려가지고 열받는다니까요. 여장 취미를 친구에게 들켰습니다. 응? 이게 여장 하신 분이야? 진짜 여잔 줄 알았어 순간. 야 이거 너지? 헐 갑자기 왜? 야 이거 방 구조를 보아하니 너희 집 같아 보여서. 너 정말 미안. 징그러워 보이지? 솔직히 이야기하면 응? 뭐? 사귀어준다면 나무한테도 말할게. 그렇게 말하는 친구가 지금 제 옆에 있네요. 요새 KN이 유부녀. 진짜 개열받는다. 요새 잼미들은 이런 거 본다고? 꼴자랄 포인트 다 들어간다. 지들만 이런 거 봐. 더러운 녀석들. 개열받는다. 내 이거 오늘부터 정독한다. 최고의 아이스크림. 왜 맛있어 보이지? 어허 왜 맛있어 보이지? 아 진짜 왜 맛있어 보이냐? 아이스 몬스터 에너지? 이건 진짜 한 번쯤 먹어보고 싶다. 내 아이스크림인데? 내 근처에 만약 이 아이스크림 팔았으면 당장 이것만 먹을 것 같아. 형! 민트는 왜 그러고 편견이야! 아니야 몬스터는 달라. 몬스터 맛있어. 색깔도 이쁜 거 봐. 민트랑 달라요 민트랑. 얼마나 이쁩니까? 의외로 학교에서 하면 안 되는 행위. 선생님 숙제 있었는데요? 사람은 왜 날리냐고. 사람은 왜 날려. 근데 이해는 해. 이놈이 내 아들을 때려? 어? 뭐야? 아 잠깐만. 아니 왜 그러. 야 나 났네 진짜. 야 카메라 워크 봐봐. 진짜 개역동적이다. 야 본 시리즈 보는 줄 알았다 순간. 협상의 달인. 얼마 전 마트에서 아이가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엄마 우리 집은 가난해서 이런 거 못 사지. 가족했더니 천진난만하게 대답했는데 그 말에 또 할 말이 이었어요. 친우야 가난하더니 왜 그런 말을 해. 엄마가 맨날 먹고 살 돈이 없다고 하잖아. 앞으로 아이에게 어떻게 경제관념을 가르쳐야 할까요? 어디 와서 그런 말 하지마. 엄마 아빠가 돈이 없기 왜 없어. 이 자식. 협상의 원칙. 우선 거절하기 힘든 분위기를 만들어라. 똑똑한데? 뛰어난 협상가네. 근데 진짜 그러면 어떡해? 진짜 가난하다고 말하면 진짜 이거 협상 아예 분위기 통하지 않는 거 아니야? 베트남의 졸업 문화 및 댓글 레전드. 졸업식 날 교복 지하트 위에 롤링 페이퍼를 써주는 베트남? 몽미 페이퍼 뭐냐고!
날 막을 순 없을 것이다. 아 개웃기네. 요즘 애들은 모르는 거. 요즘 애들은 말이야 나약해. 방백 중에도 애들 좀 있는 것 같은데 니들은 약해. 니들 놀이터들 장난하냐? 바닥이 쿠션으로 되어 있어. 내가 시카고에서 자랐을 땐 말이야 놀이터는 죽음의 수용소였어. 놀이터는 애들을 죽이기 위한 곳이었어. 그거 기억나? 꿈쩍도 안 하는 고장난 쩌랑말. 지구상 가장 위험한 시설도 있지. 친구랑 같이 타면 헤이 왓썹? 요 왓썹? 와타타타타타타 내가 먼저 내려치롱. 그리고 그거 알지? 죽음의 놀이기구 일명 뺑뺑이. 꼬인들은 겁에 질려있고 어른 한 명이 밀어주지. 얘들은 좌로 나가떨어져. 뺑뺑이 바닥 들여다보면 아이들 유골이 있지. 그리고 미끄럼틀. 미끄럼틀 기억날 거야? 요즘 플라스틱으로 되어있대? 장난해? 우리 미끄럼틀은 철로 되어있었어. 타면 바로 천국 게이지. 잊었겠지만 날씨는 겁나 더운데 반바지 입고 탔어. 우리 아이 엉덩이 타는 냄새인데 이거 대체 어딨는 거야? 커브하는 구간에 걸려있지. 친구가 뒤에서 발로 차줘야 내려갈 수 있었어. 요즘 애들은 모를 거야. 맞아 요즘 애들은 나약해. 우리 때만 해도 진짜 철로 돼 있어. 여름날에 알지? 뜨겁게 달구어지는 그 미끄럼틀 타면은 카이지 불판 도계자였어. 카이지 불판 도계자는 그냥 실시간을 느꼈고 원심 불리기라 했어요. 뺑뺑이라 안 했어. 우리는 원심 불리기라 했어. 진짜 그 아래 보면은 핏자국 좀 있었어. 진짜 우린 모래로 돼 있었거든요. 모래로 돼 있어가지고 핏자국이 있었어요. 정글짐은 이제 죽음의 가복. 뒤지는 거야 그냥.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이렇게 유머 게시판을 다 봤네요. 국내 와일드쿤 유머 갤러리 보다가 시간 확 갔네. 하여튼 오늘 재밌었네요. 오늘 중앙카페 탐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다음에 또 재밌고 괜찮은 유머 글들이 있으면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구독하기 하지 않으면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